이번 주말에 무난하게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쉽게 돈 벌게 두지 않겠다라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 오늘 조금 반등했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지만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이게 웬일입니까? 31,300달러 선까지 머물고 있었다가 갑자기 떡락하면서 29,000달러대도 보고 지금은 38,90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어제 2,010달러까지 올라갔었다가 하루 만에 100달러 정도 떨어지면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원래 자리를 찾아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편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로이터 같은 경우는 XRP 어제 나왔었던 판결 이슈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불확성이 거쳐지면서 크립토 윈터가 완전히 종료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규제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현물 ETF 등등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지금 당장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그래도 그동안에 SEC 때문에 그리고 조 바이든 때문에 많이 어두웠었던 시장 분위기가 훨씬 더 밝아진 것은 사실이죠. 유명 로펌인 모리스 코헨의 파트너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어제 공개된 판결을 보면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암호화폐들, 이 암호화폐들은 투자 계약을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판결 내용이 나왔는데, 이는 바로 토큰의 2차 시장 거래가 모두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도 증권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하는 경우 증권법 등록 요건에서도 면제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양아치 게리 겐슬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 판결이 어제 나왔다. 자, SEC 같은 경우는 비참하게 또 변명을 했는데요. 그들이 내놓은 성명서는 난해하며 아직까지도 얍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암호화폐 투자사 패러다임의 시혜로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서 SEC가 성명문을 발표했는데, 해당 성명서에는 거짓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이 존재한다. 진실을 말해야 할 정부 기관의 입장은 명확해야 된다. SEC는 짓거리기를 법원이 SEC 주장의 일부에 동의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기관의 토큰 판매가 실제로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하위 테스트는 여전히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에 적용 가능한 정당한 평가 도구라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것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는 것. 즉, 하위 테스트는 암호화폐를 커버하기는 역부족이고 너무나 오래된 그러한 기준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를 계기로 게리 겐슬러가 더 이상 깝치지 않고 구석에 찌그러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한편 SEC 같은 경우는 블랙록 등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그런 신청사들의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단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최근에 약이 바싹 오른 SEC. 특히나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이었었죠.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은 코인베이스를 믿을 수 없다랍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파트너사로 이제 지정이 된 현물 ETF 신청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를 핑계로 또 깽판을 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 자, 근데 아무리 게리 겐슬러가 개념이 없어도 블랙록이랑 시비를 털려고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블랙록의 CEO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동안 있었던 그 어떤 비트코인 홍보대사들보다도 더욱더 비트코인을 선전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인터뷰에서는 금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많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는 국제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경우 안전하고 보호받는 투자 도구가 될 것임을 자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품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암호화폐는 다른 자산 클래스에 비해 차별화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성격이 아주 강해서 어떤 다른 단일 통화도 초월해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정화폐를 암호화폐가 제낀다. 특히 비트코인이 그렇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관리사,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자산관리사 벵가드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채굴회사에 투자를 많이 했었죠.
얘네 둘이 마음먹고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당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너무 과하게 오버하는 것 같지만은 벌써부터 업계가 들썩들썩 거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단순히 투기 수단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될 이유가 또한 가지가 있죠. 전 세계에서 밀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계략 뭐가 있습니까? CBDC입니다. 전부터 CBDC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디지털 신원 아이디와 함께 완벽한 통제를 꿈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몇몇 분들께서는 아니다라고 하셨었는데 이번에 브라질에서 계획하고 있는 CBDC를 뜯어서 살펴봤더니 블록체인 개발자가 뜯어서 살펴봤더니 어떤 기능이 있었느냐? 이 사람들의 지갑에서 자금을 동결시키거나 돈을 빼가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 지갑인데 얘네들이 맘대로 중앙은행들이 맘대로 자금을 동결하거나 내 지갑에서 돈을 빼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브라질만의 이야기일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니까 미국 주들 같은 경우도 CBDC를 일찌감치 금지를 시킨 주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CBDC의 폐해에 대해서 알게 될 때마다 비트코인을 떠올리면서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자위의 화폐인 비트코인을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동향 및 분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1000달러를 갱신했을 때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팔아제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이 3만 1000달러에 도달했을 때 100개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지갑 숫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보유량이 0.1개에서 100개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서 고래 빼고는 나머지들이 축적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라고 하네요. 비록 고래들이 던질지라도 새우와 물고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눅들지 말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해가지고 이 물량이 좀더 탈중앙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잠시 비트코인 오늘 굉장히 살벌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3,797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훅한 번에 다 떨궈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해당 범위를 위로 벗어나는가? 이번에야말로 상승 가능가 싶었는데 바로 내리 꽂아버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공유를 했었던 인컴샤크 분석가 말대로 해당 범위 위에서 안착을 할수 있었다라면은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안착하지 못하고 완전히 미끄러져서 내려오고야 마는 비트코인. 오늘 떡락과 함께 롱 포지션 7억 달러 이상이 청산이 돼버렸다라고 합니다. 최근 좋았었던 분위기와 함께 너무 과열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조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기를 바래봐야 될것 같은데. 인컴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어서 이런 차트 또한 공유를 했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총 차트인데요.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승했지만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했지만 그래도 저항에 걸려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전체 시총이 다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갈무리를 해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 및 지속적인 상승을 할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단 추세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가격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더리움 100달러 이상 빠졌었는데 모바일 차트 가지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반등할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일단 1970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할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판가름이 날 거라고 하는데 그 자리까지 일단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주말 동안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타 소식들입니다. 어제 리플사 관련된 판결 덕분에 많은 알트코인들이 심차게 달렸었는데요. 그중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장 큰 수혜를 보면서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유명 분석가인 펜토시는 밝혔습니다. 솔라나 역시 SEC가 증권으로 지목을 했었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해당 소식이 나오자 솔라나는 29.49달러에서 30.35달러까지 40% 급등했으며 지난 30일 동안 90% 이상 상승한 그런 저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솔라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에 진입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뚫고 올라가서 안착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한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달에 정부 주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멍청하게 인도처럼 하지 않고 알아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한때는 암호화폐를 비방했었으나 나중에 본인이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아주 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NFT 시리즈도 두 번이나 출시를 해가지고 첫 번째 출시했을 때 100만 달러 벌었다라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이왕 암호화폐 손을 댔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발언도 좀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주말 광주 때 한번 가지라. 제가 최근에 댓글을 못 달아드려서 죄송한데요. 조만간에 다시 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들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